여하시 화상의 주인공이고 전고로로다. 어떤 것이 스님의 주인공입니까? 하고 조수 스님한테 누가 묻기를 여하시 화상의 주인공이고 어떤 것이 스님의 주인공이냐고 물으니까 조주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고로라다. 밭전자, 창고고자, 노에노자, 전고로라.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면 알아듣기 어려울 거예요. 물론 알아듣고 모르는 데 뜻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표현하는 것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밭전자, 밭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곡식의 그 바탕 근본 아니요? 밭이 없어가지고는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밭이요 창고요 노예다. 여기에다 모든 진리 주인공 그 조주의 주인공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주인공을 이 한마디에 다 잡아였단 말이요. 여러분 이 참뜻을 알려면 공부를 해서 터득해야 되지만 혹 분별을 일으킨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내가 굳이 말씀드린다면, 밭이요, 창고요. 창고는 뭐요? 뭘 곡간 재놓은 것이 창고 아니요? 노예는 뭐냔 말이야? 심부름한 게 노예 아니요? 눈을 통해서 보여주고, 귀를 통해서 들려주고, 또 코로는 좋은 냄새 맡아달라고 하고, 이 몸뚱아리는 조금만 더우면 덥다, 추우면 춥다. 이 전부 노예 아니요? 근데 여기에 끄달려서 사는 것하고 요걸 내 마음대로 자제한 거는 달라. 그래서 이 전고로라고 이렇게 조주 스님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답을 하셨지만은 이렇게 해갖고 중생 교화하려고 하면 그뭐 대인들 아니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주 고구정량하게 이거는 우리 승림 신도뿐만 아니라 저 종교를 믿고 안 믿는 모든 분들에게 꼭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애우고 이해하고 터득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나는 전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 법회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분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나 하나쯤이야 오늘쯤이야 하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또 내가 이 하던 말을 또 하고 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한두 번 들어도 어렵거니와 여러 번 들어서 자기 것으로 소화해달라 하는 뜻에서 제가 이 중복한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건 애워야 됩니다. 천수경은 애우면서 이 50도 가지 부처님 말씀 가장 핵심적이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홀해서는 안 되겠다. 근데 그의 증거가 이 사전에도 보면 제대로 설명을 안 해놔서 일반 사람들이 보면은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여간 수행이 된 분도 어려운 거요. 번역을 엉터리를 해놓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걸 여러분한테 내가 아주 헌신을 다해서 또이 시간에, 주어진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도 어렵지만 중요한 점, 이 점만은 내가 꼭 해드려야 되겠다는 것만 요점을 뽑아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들을수록 좋습니다. 염불도 많이 할수록 좋지 않아요? 또 듣고 또 들어서 이 근본
마음자리를 이 부처님 말씀에 개합을 시켜서 우리가 이 그 깨쳐가지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한테 길잡이가 되고 등불이 되어주십사 하는 간절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한테 오늘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열 가지 믿음, 열 가지 머무른 법, 열 가지 행하는 것, 오늘은 열 가지 회향하는 법을 오늘 말씀드리기로 합시다. 첫 번째가 구호일체 중생 이상회향이요. 일체 모든 중생을 우리가 구제했더라도 구제했다는 상을 떠나라 말이요. 내가 좋은 일 했더라도 좋은 일 했다는 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럼 어째서 그 좋은 일 해놓고 좋은 상을 그 여의라고 했느냐? 여러분이 지금 그 생활하는 동안에 금일 산성도 그렇고 또 많은 경험을 통해서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자녀를 기를 때 혼신을 다해서 가르칠 거예요. 어렸을 때 그 얼라패가지고 나와서 장차 그 훌륭하게 길러서 장가 보낼 때까지만이라도 우리 한번 되새겨 보잔 말이요. 우리가 저절로 오늘 이렇게 된 게 아니거든. 그 어머님의 그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이 아니었던 늘 오늘 우리가 있었겠냔 말이요. 그런데 어머니는 순수한 마음에 그렇겠지만은 내 아들을 혼신을 다해서 길렀더라 하더라도 만약에 저건 내 아들이다, 나는 저렇게 잘했다는 생각이 만약에 있다면, 혹 지금 결혼을 했단 말이요? 결혼을 해놓고 보니까 본의 아니게 자기 그 마누라 팬을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뭐 누가 부모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려면은 혹 그 새로 온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되고 우리 어머니는 나를 이해해주고 잘못되더라도 감싸주는 그런 것만 받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는 값없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들을 때는 아주 서운한 거예요. 나는 저를 어떻게 길렀는데 아이 장가 가더니 그냥 마누라한테 폭 빠져가지고 나를 저렇게 소환해 해가지고 막 가슴앓이 알고 심지어는 절에 나한테까지 그 하소연하더라니까. 에? 저 내가 저 묘각사 있을 때요. 나도 이렇게 들어서 알지. 스님 어떻게 저 잘하는 거? 아, 막 태평양 바다 다 안 마셔봐도 바닷물이 짠 줄 알아야지. 에? 그리고 또 그럴 것이라고 또 내가 헤아려도 보지만은 실제 내가 들은 얘기요. 80 노인 그 할머니가 오시더니 자기 화수 타령을 해. 아들을 여섯을 낳았는데 막내 아들이 그 대학 곧 뭐지 법대 어느 학교 이름을 내가 거론하기 앞서서 뭐 대학 나와서 법대를 나왔는데 그래 고등고시를 늘 시험을 치다가 떨어지고 합격했으면은 물론 넉넉했겠지만 떨어지니까 이제 그 뜻대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짜증도 났겠죠. 근데 그냥 그래도 여러분 떨어지다면 결혼을 시켰단 말이요. 여자가 이제 그래도 법대 나오고 합격하면 그래도 괜찮을 줄 알고 좋은 집안에 갔는데 보니까 뭐 영신차거든. 그래 막 나가버렸다. 그 나가는 원인이 그 어머니 때문에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한테 행패를 부르는 거라. 그래서 이제 이 집 저 집 가면 그 집에까지 와서 그냥 그 행패를 부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형님이나 뭐디 고발을 할 거 아니요? 그럼 경찰에 잡아간데 또 말은 청산유수라. 오늘 또 풀려나 불고.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심해지니까 어머니 보고 농약 먹고 죽으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 마누라 찾아오든지. 얼마나 괴롭겠어. 한번 생각해봐. 아무리 막내 아들이고 귀엽게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입장이 꼭 같진 않을 망정 한번 상상해봐. 아니, 요새 농약 좋은데 농약 먹고 죽으라 하니. 진짜 농약 먹고 죽으려고 하다가 영감한테 들켜가지고 못 죽었다. 얼마나 가슴 아프면 내한테 그런 얘기를 하냔 말이여. 부끄러운 것도 져버리고. 뒤에 훗날 농약 먹고 죽었어. 그게 들어보니. 우리가 이걸 나무 일로만 생각 말고 똑같은 일이 아니더라도 절대 부모 말에 말 대꾸한다든가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여. 또 어머니도
너무 그러지 마. 내가 길렀으면 됐고, 됐지. 그거 기대하지 마란 말이야. 나는 너네인데 너는 이렇게 했다가 막 가슴앓이 아프고, 오히려 아들 죄짓게 만들고, 가정이 파탄되고 그런 거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라. 나는 잘했는데, 이랬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속상하니까, 좋은 일 했더라도 좋은 일 했다는 상을 내지 마란 말이야. 그래서 오른손이 주면 왼손이 모르게 하라. 기독교에서는 그러지 않아? 우리 불교는 오른손마저도 몰라야 돼. 내가 좋은 일 했으면 그것으로 보람으로 끝나야지. 거기에 뭐 대가를 바라서는 안 된단 말이야. 왜냐하면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 그럼 금일 산성은 그러면 어떻게 지냈냐? 고생고생 이룸 공부 모든 중생 위함이니 한 중생을 제도하려 백천생을 따라다녀 끝끝내야 건전함이 불보살의 원이라는 우리 그 석철 큰 스님 말씀 보면서 나도 저를 한번 해봤으면 그런 생각을 가진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즐겁게 하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서 지금까지. 그런데 나는 했는데 한 번도 나한테 그 혜택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한지.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 부처님 말씀이 나를 위해서 있는 생각이다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이제 이 가끔 어디 이 그 지금도 이 정진하고 공부해야 되지만은 웃자다가 이렇게 이제 주지라는 책임을 맡다 보니 전생에 업이든 간에 내가 주어진 것이란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고 지금까지 해도 내 마음엔 안 찹니다. 또 여러분한테도 그렇게 기대에 못 미치리라고 봐요. 신도님은에 부처님은에 갚으려면 내가 미력업이 다 해도 못하지만은 그 어디 수자로 있을 때 내 듣는 얘기요. 스님들이 애들 버스칸에 타면은 옆에 자리를 안 앉으려 한다는 거예요. 더럽다고. 에? 그 소리 들으니까 아니 우차다가 우리가 이렇게 떨어진 옷 입으면 존경심이 대상이 돼야 되지 에? 혐오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 거 아니야? 아이고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저런 거 싶어서 내가 이제 침지 뛰어들어 봤다니까. 그러면서 택시를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옆자리에 앉은 사람한테 좋은 얘기 해주고 내가 아는 데까지 해줬구만. 물건을 사더라도 이것이 얼마요 저것이 얼마고 묻다가 내가 마음에 안 든다든가 또 뭐 여건이 좀 곤란하면은 안 살 수가 있잖아. 그러면 미안해서 담은 많은 이만해도 죽어 나오지. 그냥 안 나온 적이 별로 없구만 내 기억 속에는. 그럼 물건을 살 때 친절하게 잘해주면은 내가 돈을 더 준다고. 그 장사한 분이 뭐라냐면은 40년 장사해서 내가 이게 돈 받아보니 처음이라 하더라니까. 스님 어디 계시냐고요. 그래. 지금 어디 있어? 당신 보는 데 있지? 나 부석사라고 갇혀준 분이 한 번도 없구만. 택시를 타도 단돈 만 원만 더 줘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에? 그래서 내가 주는 것이 몸에 뱄어요. 내가 돈이 많아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줄 수 있는 데까지는 아무리 줘도 좀 더 줬으면 그 생각이지. 내가 주었다 이렇게 아깝다는 생각까지 못 줍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은혜 갚는 길이고 또 그 길이 내가 이 명도 이어가고 이 방생하면 명도 이어간다고 하잖아요. 좋은 일하면. 그 안에서 나 진직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려면 무심이 좋고 무심이 잘 안 되거든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것을 하잔 말이에요. 어떻게 나를 그 곤궁에 처해도 아무리 아프고 고통스러워 좋게 생각해 버리니까 뭐 좋더라니까 오히려. 그리고 옆에 스님이 날 그 듣고 있더니 참 어떻게 그렇게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이렇게 좋게 생각하냐고 특이하게 나를 생각하더라니까. 그러니까 불평할 일이 없어. 가끔 제가 불평해놓고도 보면 아이고 내가 이 어리석은 일이 있구나 그래서 스스로 뉘우치고 그럽니다. 또 외국에 갔을 때 한국을 아주 안 좋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도 저런 사람이 있구나 하는 인상을 내가 줘야 되겠더라니까. 그러려면 말이 잘 안 통하니까 물질이 제일 아니요? 조금만 더 줘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에? 여행을 가면요 그 물건 사주면 또 물건값 사고 또 더 줘. 안 깎은 것만 해도 고마운데 더 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에?
이 사람들 뒤에는 막 호텔까지 찾아와서 나한테 뭐 팔라고 그래. 그래서 제가 오해도 많이 받아가면서 했던 생각이 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열 사람만 포교해도 우리가 초지보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포교사가 되주란 말이요. 포교하려면 포교 그 자체가 바로 수행이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52가지 과정이 전부 보살행위라. 좋은 일 해가지고 깨치고, 불법을 몰라도 좋은 일 하면은 다 불법 믿으려고 그래. 나는 인도 가서 제발 그 법문 좀 해주면 한 만 명은 뭐 해주겠다 하더라니까. 석가족의 그 회장이 그래. 지난번 인도 가서 법문한 걸 들어보더니 인도에는 법문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요. 그리고 법문 해달라고 그렇게 애걸 하더라니까. 이 좋은 일 해봐. 다 좋아해, 다 좋아해. 좋은 일이 뭐냐? 말도 좋은 말하고 행동도 좋게 상대방을 존중하고 또 베풀고. 어? 죽어갈 때 하나도 못 가지고 하고 막.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그 모으려고만 하냐, 그라. 써보도 못하고 죽으면 억울하지 않아? 그러니까 구호일체 중생 이상향. 이상이란 떠날 이자 모양상자거든. 중생을 지금까지 구호했더라도 구호했다는 그 상을 떠나야 된단 말이야. 그러지 않으면 고통이 와. 나는 도와줬는데 자가 서렸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가슴 아파. 여러분 이해가죠? 예. 앞으로는 중생을 고하되 여러분 아들 딸한테 하댓기만 하면 돼. 근데 아들 딸한테 장가만 보내놓고 시집만 보내놓으면 서운한 모양이더라고. 에? 그건 이 상이 있으니까 남아있으니까 그래. 그 생각도 하지 말라 그라. 이 두 번째는 불계회향이라. 아니 불자 무너질 괴자거든. 무너지지 않게 하란 말이요. 여러분 그럼 알아듣겠어? 불계회향이 뭐요? 무너지지 않게 한 대로 회향하라. 무엇이 무너지지 않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열 가지 믿음, 열 가지 행하는 것, 열 가지 회향을 지금 오면서 여기까지를 말해. 그런데 내가 이것을 복습하기 위해서 또 내가 다시 하는 거야. 설명을 하려고 하면 5월, 6월 달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다 들어보셔야 돼. 그러니까 나는 우선 애우기만이라도 하자 그라. 혹 여러분들 스님은 기억력도 좋다고 책을 안 보고 어떻게 저렇게 애운가 하지만 애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질 않아. 잊어버릴 걸 잊어버려야지. 기억하려고 하지 마란 말이야. 이건 소중하다가 많이 잊어버려. 열 가지 믿음이 뭐예요? 신심이란 말이에요. 이 신심이라는 믿는다는 것은 바로 깨달음이요. 선악에 비례하고 깨달음에 비례해. 악할수록 믿음이 없고 어리석을수록 믿음이 없습니다. 내 자신도 믿고 내 이웃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다 믿잔 말이요. 친구를 사귀더라도 저 사람 믿음이 얼마나 강하느냐. 종교에만 믿을 게 아니라 일체 우주를 다 내 몸처럼 믿어야 된 거라. 믿음은 클수록 좋은 거예요. 이게 대신심이란 말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신심, 염심, 생각념자, 일체 유심자 아니요. 우리가 나쁜 생각하면 나빠지고 좋은 생각하면 좋아지고. 약인 요교지 삼세일체불 응감법계성 일체유심자라. 만약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나 법계의 성품을 알고자 한다면 일체가 다 마음에 있다. 이 부처님 말씀에 화엄경 아주 골수 아니요? 이걸 믿잔 말이요. 신심, 그 다음에 그 염심. 마음을 항상 생각해라. 하는 게 염심. 그 다음에 정진심. 이 책에 보면 그 해심, 정심에도 이건 바뀌어졌어. 지혜 속에서 정이 나온 거 아니에요. 정 속에서 해가 나지. 그러니까 신심, 염심, 정진심, 정심, 해심. 그러니까 정심이라는 것은 다음번에 이제 정심주가 나오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린다면 여기는 정할정자 정심이요. 정심, 지혜자 해심. 여섯 번째는 이제 불태심. 물러나지 않아야 되겠다는 거. 일곱 번째는 호법심. 우리 부처님 법을 잘 보호해야 되는 그 호법심을 가져야 되고. 여덟 번째는 회향. 좋은 것은 다 부처님 앞에로 회향하고 부모님한테 회향하고 내 이웃한테 회향하는 회향심. 그리고 아홉 번째가 계심. 계라는 것은 청경무렴이 시계요. 대경부동이 시정요. 득자제력을 해라. 이러면 여러분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니까 쉽게 말하면 규범을 계라고 그런 거예요. 사회적 말하면 법. 계심. 원.
우리가 중생도 교하는 것도 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원심. 이건 십신이고. 그 다음에 십주. 열 가지 머무른 것은, 발심주, 치지주, 수행주. 우리가 발심해서 지금 머물렀잖아요? 그러면 이 터도 좋아야 된단 말이요. 터가 나쁘면은 공부할 분위기 아니면은 우리가 끄달리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 분위기로 터를 잘 닦아야 되겠다. 이게 근데 방도 내가 공부 잘하려면 그 방만 봐도 알아. 주의가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맹모 삼천을 여러분이 많이 익히 들어갈 거예요. 맹자 어머니가 아들을 세 번 이사 간 이유가 환경에 따라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주의 환경이 공부 분위기가 돼야 공부가 되지. 공부 분위기를 안 해놓으면은 거기에 끄달린 게 보고 듣는 게 전부 공부니까. 그랬으면 이제 마음을 닦아야 되기 때문에 발심주, 치지주, 수행주. 우리가 수행을 하고. 네 번째는 생기주. 생기주라는 것은 이제 다행스러운 마음. 날생자 귀할 기자니까 귀한 생각을 가져. 드물면 귀하고 흔하면 천하지 않아? 참 이 백천만벽에 만나기 어려운 이 법을 만났다는 이런 다행스러운 말, 귀한 생각을 내야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를 입성태라고 그래. 성인의 경지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뱃속에 이제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는 과정이라서 입성태고. 그다음 다섯 번째가 구족방편주. 여섯 번째가 정심주. 이 정이라 여기에 이제 바를 정자 정이에요. 여기서는 정심주. 일곱 번째가 불태주. 물러나서 안 된다. 혹시 뭐 신심 떨어진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공부에 들어서 어떻게라도 내가 물러나지 않아야 되지. 에? 우주가 다 무너져도 내가 이 신심 떨어진다 소리 안 된단 말이에요. 물러나지 않아야 된다. 기필코 깨치리라는 원력을 다짐해야 돼. 이게 불태주. 여덟 번째가 동진주라 해서 아이동자 참진자 천진. 어린애처럼 천진무관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야 돼. 어린애는 기분 나빠도 얼른 풀어집니다. 우리는 그냥 꼭 해가지고 그냥 안 풀어지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천진도인이라고 그래. 어린애 행중이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처럼 이렇게 동진 천진한 대로 진실하고 천진 어린아이처럼 그런 대로 우리가 머물러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까지를 장양성태라게 어머니 뱃속에서 크는 과정이에요. 이 아홉 번째가 그 법왕자주라 해서 법왕이라는 부처님을 법왕이라고 하네. 부처님의 아들로 이제 태어난 거예요. 출태라. 그렇지만은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이제 인정이 돼야 돼. 그지 관정주. 물불 관자에다가 이마정자 머리에 세례 준단 말이에요. 기독교에서 말은 불교에서 말하면 이제 인가를 하는 거라. 인정을 해줘. 이제 성인으로 인정해줘. 사람으로 인정해주되 성인으로 인정해. 여기까지만 알아도 성인이요. 그러나 어린아이는 사람 무시를 못해. 이목구비는 우리와 똑같아도. 그러려면 열 가지 이제 행하는 법이 있어. 그것이 뭐냐? 이제 우리가 이제 갓날 어린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성인으로 크는 과정이 열 가지 행인데, 그 행이 뭐냐? 첫째는 환희행. 나도 즐겁고 다른 사람도 즐거워야 돼. 이거는 종교하고 전혀 관계 없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봐.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나도 즐겁지만 나만 즐거운데 안 돼. 다른 사람도 즐겁게 하자. 그 대신 즐겁기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익이 있어야 돼. 요익해. 크게 넉넉하게 이익되게 즐거워야 된단 말이요. 요새 뭐 저 웃기만 해도 엔돌핀 나온다고 했고 건강하다 해서 막 웃는 운동 하더라고.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좋은 일하고 웃어야지. 남이 어떻든 간에 나만 웃고 그러면 쓰냔 말이요. 그러니까 좋은 일 하면은 저절로 웃음이 나와. 보람을 느끼고. 그러니까 요익행. 그러니까 환희행, 요익행. 그 다음에 무진한행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눈을 부릅다든가 썩낸다든가 남을 한스럽게 하지 말라는 것이 무진한행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화를 낸다든가 또 남을 한스럽게 하지 말라고 말이요. 이게 무진하네. 그 다음에 무진해. 지금까지 한 것을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없이 깨칠 때까지 꾸준히 밀고 나갈 때 이게 무진. 다음이 없이 하란 말이요. 끝이 끝없이 이렇게 깨칠 때까지 이렇게 밀고 나가야 돼.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그 이치난행이라 해서 이자는 떠날 이자예요. 치자는 어리석을 치자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음을 떠나고 난자는 혼란스럽게 할 난자란 말이에요. 남을 어지럽게 어지러울 난자. 어지럽게 하고 전쟁을 일으키면 어지럽잖아요. 에? 그리고 어리석으니까 전쟁도 일으키고 어리석으니까 싸우고 어리석으니까 이렇게 그
허우적거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제일 무서운 것이 중생 어리석은 병이라. 이 어리석음이 어디서 나오냐? 성냄으로부터 비롯돼. 성냄은 어디서 나느냐? 욕심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래서 탐진치를 삼독이라고 그래. 이 삼독을 고치는 데는 개정의 사막이 약이요. 이 어리석음의 병은 지혜로서 고치고, 성냄의 병은 정으로서 고치고, 정이란 선정이요. 정으로서 고치고, 욕심의 병은 개로서 고치. 개가 바로 무렴청정이시 개이기 때문에 바로 선이요. 이 참선한 사람은 욕심이 떨어져 버려야 돼. 저절로 떨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개정의 사막이 탐진치 삼덕의 약이다. 그러니까 늘 이 공부를 하고 항상 좋은 생각하고 하자 말이요. 그러니까 이 다시 복습합시다. 첫 번째가 뭐요? 환희행, 요익행, 무진안행, 무진행, 이친안행. 그다음 여섯 번째가 선현행. 선현행이란 말이 상당히 중요한 말이요. 착할 선자 나타날 때다. 이때부터는 착한 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끔 텔레비에서 그걸 보았을 거예요. 좋은 일 한다고 상을 낸다고 하지만 나쁜 것이 방송에 나간 것하고 좋은 것이 나간 것하고 여러분 기분이 같은겨 다르든겨? 좋은 것 나가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것은 드러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좋은 것도 나타낼 줄 알아야 돼. 즐거워할 줄도 알고. 뭘 우리는 막 숨기려고만 하는데 적어도 이 정도 가면은 드러내란 말이야. 나를 위하고 중생을 위하고 모두를 위해서. 그 선현행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그렇더라도 일곱 번째는 무착해. 집착하지 마라. 내가 무슨 좋은 일 했다는데 집착하지 마란 말이요. 이제 이해가죠? 이 부처님법은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표현했더라니까. 여덟 번째는 존중행이라. 윗사람은 존경하고 나와 가까나 내 밑에 사람은 존중할 줄 알아야 돼. 모든 생명은 다 소중한 거예요. 존중할 줄 알아야 돼. 함부로 하면 안 좋단 말이에요. 가는 말이 과야? 오는 말이 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계에 따라 달라. 푸른 안경 쓰고 세상 보면 어떻게 보여? 붉은 안경 쓰고 보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세상이 비쳐.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의 모습이요 들리는 것은 전부 내 소리라.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기 허물을 몰라. 내가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처음 오신 분 때문에 내가 또 복습하는 거예요. 우리 고향에 대진이라 하는 사람이 있어. 겨울 되면 하도 추우니까 지가 지 다리 보고 하는 말이 네가 아무리 추워봐라 내가 신 사주고 양발 사준가. 나는 그걸 그냥 가볍게 넘겼다고. 그걸 바보라고 한 거든. 이 사바에 살고 있는 대부분 사람이 대진이 같은 사람이라. 자기 허물인 줄 몰라 모두. 어리석은 놈이 직설로 한 번만 성질 내더라고. 그래 간접적으로 부처님이 비유를 들어서 한 일을 알겠더라니까. 어리석은 놈 직설에 한 번만 성을 내버려 그냥.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 다른 사람을 비유해가지고 꼭 해줘야 어리석은 놈 그것도 못 알아들어. 여러분이 대진이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어 안 돼야 되겠어? 에? 그러려면 보이는 것은 나의 모습이요 틀리는 것은 내 소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어도 자기 모습을 보려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보면 알아. 내가 나쁜 일 해봐. 나쁜 사람만 모여. 내가 좋은 일을 그래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내가 보는 거예요. 나쁜 일 해봐 하면 어디 간 줄 알아요? 영창 가도 비슷한 사람끼리 이어버리고만. 이제 그럼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든지 모든 허물은 자신한테 있는 줄 알면 우리가 불평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공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존중합시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선법행위라. 착한 법을 해야 되지 악한 법을 하면 안 돼. 악법도 법이지만은 선법으로 착한. 어떤 것이 선이냐? 나도 이롭고 남도 이런 것이 선이요. 진짜 선은 깨치기 전에는 어려워. 그러나 최소한으로 나도 이롭고 남도 이런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요. 알았죠? 예. 열 번째는 진실행위다. 여러분 진실이란 얘기 지난번에도 했지만 이걸 그 사전에 보면은 엉터리로 해놨어. 사회사전도 그렇고 진실이란 뜻을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과연 몇이나 된가.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다 엉터리 엉터리. 물어보니까 뭐라 하냐면 진실은 뭐 참된 것이 진실이고 거짓 없는 것이 진실이라. 그게 어찌 진실이냐 말이야. 글자 한자 나을 거 아니야? 참진자는 그런 뜻이 있어. 그럼 열매실자에 어디에 그런 뜻이 있냐 말이야.
그럼 진실은 뭐냐? 진은 있고 실이 없어도 안 되고 실은 있고 진은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진도 있고 실도 있어야 그게 진실이요. 그 말이 뭔 말이냐? 쉽게 비유를 든다면 농사를 지을 때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비료도 하고 농약도 쳐가지고 열매를 충실하게 걸어놓고 사람 건강에 해로운다면 그 쓰겠어 못 쓰겠어? 또 농사를 유기질비로 해서 조금 썼는데 열매가 없단 말이요. 그럼 쓰겠어 못 쓰겠어? 또 수단 방법을 안 가고 시험에만 합격하면 된다. 뭐 칸닝고를 했든지 누가 대리 시험을 했든지. 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또 열심히 공부했고 시험에 떨어지면 돼요 안 돼? 요새 무슨 뭐 국회의원이 대통령이니 막 통째로 옛날에 그랬잖아요. 뭐 선거 통째로 바꿔가지고 투표함을 바꿔가지고 당선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떨어질 것 각오하고 출마하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진도 있고 실도 있어야 된다. 이제 알겠죠? 네. 그 진실에. 네. 열심히 공부했는데 저 깨치지 못하면 돼 안 돼? 고생만 죽도록 하고. 그리고 노력도 안 하고 쉽게 깨치려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합시다. 네. 네. 그래서 열 가지 이제 그 믿음 열 가지 머무른 법 열 가지 행까지 그럼 30가지지? 네. 그 다음 열 가지 회향에 첫 번째가 구호일체 중생 회향까지 했는데 여기까지 이걸 무너뜨려서는 안 된단 말이야. 깨칠 때까지 결고 물러나서는 안 된다 그 말이라 불계 회향이 알았죠?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뭐냐? 등 일체 재불회향이라.